자, 그래서 이 만들어놓은 전도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지, 즉 전도지는 누가 전도지일까요? 글씨로 쓴 전도, 글 쓸까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마인드에 전도하러 나가는 자가 전도지입니다. 전도종이에요. 저 역시도 전도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전달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죄, 모든 죄를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죽는데요? 아니 내가 모르지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뭐 이랬을 때 그 당황함,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 나의 내가 전달해야 될 전도의 그 순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상대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출동을 했을 때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인간에게 누구를 전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있으면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가고 가고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그 구원의 유효한 역사, 그것을 아는 지식을 이 전도지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오늘 다니엘서 12장 끝날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매우 중요합니다. 끝날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볼 때 첫째는 나도 역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고 하나님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둘도 아니십니다. 홀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맡아서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My Lord. 이 하나님은 이에 신령하신 얼굴과 형상을 능히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없으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계세요? 그리고 능치 못한 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참으로 영생하십니다. 영생하시는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그 위에 위격이 있으세요. 한 몸은 홀로 한 몸이시나 그 안에 세 위격으로 나뉘어 주셨습니다. 그 세 위격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게 삼위격이세요. 그 위가 비록 셋인데 실상은 하나이죠. 하나인데 이 하나가 성품이 하나세요. 성품도 하나죠. 뜻도 하나이십니다. 뜻이 같으세요. 또 한 덕이에요. 덕을 이루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권세도 하나이십니다. 한 영광이십니다. 그러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위는 비록 셋이나 몸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 하나님 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하늘,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십니다. 땅도 아니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과 땅의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은 맑은 기운을 뜻합니다. 하늘은 맑은 기운이고 땅은 그럼 뭘까요? 반대로 흐린 기운이에요. 땅은 흐린 기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라
천지는 우리가 가히 쓰는 것이 되고 공경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온 지구를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물질에 보이는 것을 공경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을 잘해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공경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부처에 만든 옥황상제, 과연 천국 지옥으로 갈린다? 나는 옥황상제 삼시장 들고 나는 짐 문지기가 될 거야. 옛날에 막 다 이랬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옥황상제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십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부처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또한 뭐 시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이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 막 이제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옥황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또 사람이 봉해서 세운 그런 신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이시요. 또 사람의 생명, 또 그 사람의 의식, 모든 의식과 평안한 것을 주시는 바로 하늘에 사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하고 그 호의하심을 받는 자들이 홀로 하나님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것을 우리가 허투루 아니면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아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절합니까, 여러분? 인사합니다. 바우한다 그러죠. 절하는 그 마음을 볼게요. 하나님께 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예배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촛대 있죠. 촛대. 그런 거 안 써요. 촛불 켜고 뭐 불 켜고 향 켜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승 이래가지고 소, 염소, 돼지 막 잡잖아요. 그 돼지. 고기 올리고 막 제사장 보면 막 올리잖아요. 술, 음식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오직 무엇을 드린다? 마음. 오직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규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까지 왔어요. 자,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 만든 만인들을 다 만드시고 한 혈맥, 한 혈맥으로 기초되게 하셨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태초의 세상에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처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처지가 있잖아요. 거처지 있죠. 그 다음에 서로서로를 자식들을 전부 다 세상에 내보내 양육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인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타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시고 남자 이름을 아담, 여자 이름을 하와라니 천하 만국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표시가 각고 종류가 같으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친하고 사랑해야 돼요. 같은 족속이니까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착한 일을 서로 권하는 거예요. 나쁜 짓 못하게. 나쁜 짓 못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서로 권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일은 어떻게 할까요? 경계해야죠. 뜻하지 못하게. 서로 경계하고 일이 있거든 서로 돕자.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가 있으면 주고 또한 내가 능으로 주님이 능함이 없게 만들어서 주님의 능으로 부함이 됐으면 그 부함으로 없는 자에게 실어 날라다주는 그런 통로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만물 중에 신령함이 되어서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 합하여 사람이 되어서 육신은 뭐야? 귀한 물건이라. 그래서 귀한 물건이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귀하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상이 있는 영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죠. 자, 형상이 있고 영혼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없고 사람이 죽으니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생전에 착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여 갚되 혹 천국이나 또 천국으로나 상을 주시고 또 혹은 지옥으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는. 근데 사람이 모든 짐승들과 다른 영혼이 있다.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신령함을 보호하여 길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예요.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우리는 기르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천하의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일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두 거스렸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갈 것인데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심히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심히 크사 특별히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갈 인간들인데 이것을 너무도 마음 아파 너희들을 지옥에 떨치진 내가 못하겠다 하셔서 특별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내려 사람을 구하게 만드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길이길이 죽는 것을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길이길이 살자. 사는 것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가 이게 말의 순서예요. 자, 예수 믿어서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참 말에 조금 보면은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좀 어폐가 좀 있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서 구원 얻으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도 예배당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순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지식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 말씀에 몇 점 몇 절이 있어. 근데 있는데 나는 그 은혜가 없어서 행하와 살지를 못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특별하고 큰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세요. 전부 다 예수에 관련된 마리아도 성인이요, 누구 성인, 어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성인이요 이렇게 쓰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인이 아닌데 누가 성인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외는 없어요. 세 위에 한 분 가운데 둘째 성자로 오신 분이세요. 둘째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나를 쫓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 태어나시고 천지 만물이 다 예수의 만드신 터입니다. 예수의 만드신 바여 맡으신 바여 전부 다 맡으신 바고 또 그런 사람이 다 마땅히 이라여 예수님을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간들이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자,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선한 뜻에 의하여 찬양하시고 사람을 화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어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모든 놀라운 행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살려줬던 그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또 달려 죽으세요. 모든 살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때까지도 끝까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구하십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죄 사함을 해주세요.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신 우리 주님. 마귀의 권세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이 죽고 망하는 형제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죽어마땅한 형제들, 모든 죄를 다 지고 있는 형제를 구원해주시고 또 사람을 구하여 죄악의 그 갚음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악, 죄악의 그 값을 모두 대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 또 선지자, 옛날에 사도들, 선생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대신하셔야 돼요. 그 아픔과 그 사랑을 모두 다 안고 있어야만이 말씀의 선포와 모든 아픔의 치유가, 영혼의 아픔이 치유되면서 육신의 아픔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그 예수님의 피값을 보십니까? 그 아픔을, 내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아픔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열릴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지경에 지경을 넓혀달라. 우리가 눈과 귀가 볼 수 있는 귀가 지경에 지경을 아주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마땅히 죽지 아니할 분이십니다. 아니할 터인데 이 세상을 구하고자 어떻게 됐어요? 구하고자 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한 점의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셔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로 말미암아 오시고 가신 것을 밝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 앞에 하늘에 계셔 처자를 맡아 세상을 구하는 그 권세를 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성령에 감동하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밝게 비추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에 이르러 예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사 그 큰 권세와 영광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과 이 도를 듣는 자, 그 듣는 자는 마땅히 일찍 믿어서 조치하라, 준비하라 하십니다. 너희들 그걸 믿느냐? 믿고 빨리 조치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 전도지가 돼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세밀하십시오. 세심하십시오. 조목조목 안전하게 한마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딱 한마디라도 조목조목 한 줄의 단어를 던지더라도 나는 전도지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멋진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 영광이 흐려지는 영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아니시면 바로 우리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 구주가 없어요, 이 땅에. 자, 뉘우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하심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 앞에 우리가 기뻐 뛰며, 단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대요.
반드시 길이 죽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의 역사에 오세요. 거기에 따르는 선물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 아래 우리가 그 역사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셋째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을 감동케 하세요. 이 성령. 이 감동이 불릴 듯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물에 그 연못에 죽었던 연못 움직이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았던 그 연못에 성령이 임하시니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매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선하게 돼요. 선하게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할 바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고칠 바를 고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한 데를 향하면 미혹함에 쉽게 쓰러집니다. 악한 데를 향하고 쉽게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사 그 마음이 강팍해 된 그 마음을 선하게 해주시고 또한 악한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착하고 여리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를 믿어 하늘의 뜻을 붙였으니까 하늘의 뜻을 쫓게 되죠. 하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며 영원 구원함을 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세밀합니다. 예민하세요. 그리고 섬세하세요. 그래서 잘잘못을 살피세요. 성령은 그냥 직각하세요. 그리고 뭐 아, 미기작되고 넘어가 이거 없어요. 잘잘못이 있으면 즉각 지적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감화감동 받아요. 우리가 감화감동 받아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더더욱 붙쫓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아무 뜻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도를 마땅히 행하게 되며 힘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예배당에 모여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순서가 돼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세례를 받잖아요. 먼저 세례 받죠. 교회 이제 교회당 예배당에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예수의 성도됨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예수의 성도됨, 난 성도입니다. 그걸 밝히 드러내고 교회 나와 예배당과 서로 교우로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덕을 쌓아요. 덕을 같이 하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죠. 준수하게 되죠.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교회에 들어간 후에는 무엇이 바뀔까요? 첫째는 말이 바뀌어요. 쓰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와 행실이 단정해집니다. 반듯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와의 그 교제를 성실히 하게 돼요. 서로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물 사랑함보다 더하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더 사랑하라 하나님께 사랑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제 몸 사랑한 것과 한가 같이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내 몸만 깨끗이 쓰레기 닦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모든 형제자매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 전도지 다 하겠죠? 예수를 믿는 자 반드시 날마다 기도함이 또 마땅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시기도도 합니다. 제가 어느 우리 성도한테 물었어요. 기도하십니까? 네, 목사님 시기도 하루 세 번 꼬막합니다 그러더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세요. 그걸 다 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는 뜻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 뜻은 너희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너희들에게 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자, 은혜를 볼게요.
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내 몸. 내 몸의 죄를 알아서 뉘우치게 해주셨잖아요. 깨우치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 보면 내 죄를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오늘 안 했네?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해주시고 하다못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면 용서라도 빌게 해주시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우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줘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요.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역사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자체가 깊이가 있게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안녕하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하면 너희는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바라십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세요입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랐을 때에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죠. 내 마음을 화평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내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해 주시죠. 내가 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면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할 때 위험한 순간에서 빠져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먹을 양식을 줘요 안 줘요? 먹을 양식 풍족히 주시죠. 또한 몸도 위해 주시죠. 건강 지켜주시죠. 첫째는 가정을 또 위해 주십니다. 가정을 먼저 위해 주시고 난 후 나라를 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주시고 그 후에 못 가요?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세요. 야, 교회 네 집 다 망가지고 나라 망가져도 교회부터 나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몸을 지켜주셔요. 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정을 위하게 해주시고 가족을 지키게 해주시고 나라를 지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구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진짜로 구하십시오. 진리의 기도에 순서 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하기를 대신에 악한 뜻이 아니고 정욕으로도 구해서는 안 돼요. 선한 뜻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선한 뜻으로 구하시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능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또한 마땅히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되겠죠. 예배당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당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심령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또한 세상 일과 다른 공부를 그치고 가족과 하나 되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라. 아니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가족도 가정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꼭 이루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지키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 그 각각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무엇이든 이윤이 생기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힘을 합하라 그랬어요. 합당한 것으로 힘을 합하고 재물을 만들어라. 재물 버리고 그지대라.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재물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너의 이웃과 너의 몸과 모든 가정을 보존케 하라. 그리고 감히 헛되고 거짓된 일을 해서 사람의 재물을 속이지 못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나쁜 짓, 뭐 성폭행, 요즘 성범죄도 많죠. 성범죄, 사기 다 쳐놓고 다시 오면 기독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뭐 어느 교회 누가 나가는 자고 하다못해 어느 교회 부목사, 목사, 젊은 목사들이 젊은 처자들을 다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막 고소고발서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교회가 아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세마포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그랬죠? 거룩함에 있어서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인간들이 나 거룩한 옷을 입었어. 그래서 전부 다 영원한 구원 얻었어가 아니에요.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하고 사기꾼이나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하나님 얼굴에 두 번 다시 먹칠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그러기까지 모든 것을 한 사람을 꽂아봐서 여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입술을 막 함부로 남발해서는 아니겠죠? 심판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 부의적, 점치는 거 해서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해서 사주 보는 것도 안 돼요. 아 이거 타로도 봤어요. 타로 끝에 뭐라고 나와요? 타로 사주예요. 타로 사주. 여러분 그거 장난삼아 한다는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좋고 또 상 보는 거 뭐 풍수지리 보고 이런 거 다 미신. 풍수지리. 자 간사고 더러운 일 해서 사람 덕행을 해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아니 돼서 아니 되는 거예요. 또 뭐에 또 하나는 음란, 창녀, 어? 창녀와 그 잡기, 이건 뭐야? 투기, 도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안 돼. 자, 그런 유인하는 거 다 악한 행실이니 일절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듯이 우리가 전도를 가더라도 그러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짓이고 내 영혼을 뺏깁니다. 이렇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그 자들은 어떤 나라 사람일지라도 어떤 나라 이거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 사람일지라도 각각 그날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의 대통령 총리 뭐 이렇게 다 있죠. 각각 그날의 왕과 관원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일단 섬기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총리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입술로 내가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는데 이러저러 이러저러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법을 지키십시오. 지키되 홀로 이 뭐냐 그 도리에 합당치 아니하게 나오잖아요. 도리에 합당치 않게 나온 법, 또 선하지 아니한 규칙, 뭐 이게 나라의 정치자들이 얼마나 비리들이 많습니까? 범죄랑 범죄는 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법 만들어서 보호하고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뻔히 보잖아요. 자, 그러한 규칙은 감히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그 본국에 따르는 풍속, 문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반하여 외국 풍속을 따르고 또한 내 나라의 그 슬기롭고 덕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높은 법을 버리고 외국 것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슬기롭고 덕이 있는 나의 법 그것은 따르고 다른 나라의 그 이상한 법을 쫓지 말아요. 무조건 여기가 좋으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나온 것 외국법 말씀에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니 어? 뭐 하다못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절기였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외국의 추수감사절 중 우리나라가 따른단 말이에요. 자, 그 추수감사 우리는 언제까지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덕이 있고 좋은 날짜에 맞는 것을 버리고 외국 것을 따르라. 이건 아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대로 절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 성령에 의해서 다른 법, 전부 다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이제 종말에 대한 지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오늘 하루로 인해서 이걸 모든 걸 다 얘기하지만 차분차분히 이것을 반복 경청을 하여 우리가 전달할 때 내가 전도지가 되어 나갔을 때 예수를 증거할 때 한 영혼이 지금 천하보다 귀한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전대하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종말에 대한 지식을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세상의 잠깐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세상에서의 긴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이죠. 영원히 사는 복을,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고난하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한 것을 행하고 또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으로 갚음이 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이 정함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망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믿는 믿음 아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고 먹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재난 또 그 흉악한 해 모든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 구주 예수를 힘입어서 사후 그 영원히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르러 예수가 또한 반드시 그 육신으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여서 영혼으로 더불어 두 번째 합하여야 하나 되어서 한 가지로 천복을 누려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의 은혜예요. 자, 영원토록 근심하고 민망하고 또한 그 울고 슬프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서 믿는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전도지가 이거 하나로 다 섭렵이 되어서 우리가 다닐 때 확신이 습니까 안 습니까? 확신이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부분 구별하여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은혜가 불듯이 일어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쉼없이 올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을 위치와 마땅히 행할 도가 어디에 있냐면 신구약에 다 있어요. 바로 이 신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읽기만 읽지 내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당연히 드러내고 그분이 죽음을 인하여 우리도 같이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을 인해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즉 우리가 붙잡고 또한 합당치 아니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분이 못한답니다.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 그 감사함을 전달할 때 쓰는 용어가 복되며 단정함으로 다니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